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제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 읽습니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새벽 멤버십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운이 없으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배당이 소리가 먹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예, 아멘 해도 안 들리고요. 그래서 조금 오버하셔야 돼요. 약 데시벨을 조금 높이고 예, 배에다 조금 힘을 주고 얘기하셔야 아멘 소리도 들리고 안 그러면 이렇게 먹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아멘 그랬는데 들리기는 아멘. 예, 울림이 그래서 우리 예, 그 성악가들이 절반 손해보고 들어가요. 예. 울리는 교회 가면요. 예, 두 배 먹고 들어가고요. 해주고 예, 어지간히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듯이 있는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에 예, 그렇게 좋은 음향적인 환경은 아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소리가 잘 들리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대신에 볼륨을 약간만 이렇게 제가 앞으로 리모컨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통합 리모컨 그러시면은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온전히 찬양하는 삶인데 1절과 6절이 이 바람 잡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5절이 중심이고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고 뭐 시니까 시에는 여러 가지 그 장르와 형식들이 있죠. 그래서 시편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형식과 또 포맷을 따라가고 있는데 말씀 보면 5절이 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 성전 예배에 쓰이는 그런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쓰여진 시편을 예, 성전 예배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또 여러 가지 찬양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도 보면 예, 그와 같은 느낌을 주는 5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앞에 4절 뒤에 4절이 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앞에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 구절이 1절과 6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왜 예배하고 찬양하나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표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 네. 물론 그 소꿉장난이나 아이들 동화나 놀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화처럼 그리기 위해서 왕이라는 표상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근하고 우리들의 쉬운 삶의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 레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들이 피부에 와닿고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들의 눈높이와 언어로 맞추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왕과 신하, 왕과 백성 예, 불완전한 왕도 많고 폭군도 많고 정말 얼척없는 왕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 그
이상하고 요상한 왕 N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그 왕의 표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표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이, 군주제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 백성과 신민들이 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죠. 그렇죠? 권한. 어떻게 해요? 예,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그리고 그에게 뭐를 줍니까?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표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제 말이 아니라 인용되는 옛날의 표현대로 미련한 백성이 어찌 마음을 하나로 보아서 외적을 물리치고 전염병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가뭄과 홍수와 한발을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겨내고 그래서 가난과 궁핍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들이 가난과 궁핍을 이겨내고 어떻게 스스로 서로 도와서 생존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길러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지혜와 또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예, 그런 권세, 힘, 그런 조직하는 힘, 행정적인 힘, 정치적인 힘, 예, 그런 힘들을 부여한 게 예, 왕이죠. 그래서 이 군주제의 왕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왕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도덕적이지 못한다면 형편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 더 이상 군주제를 옹호하지 않는 거죠. 영국도 엘리자베스 2세의 타계와 함께 군주제 폐지, 물론 입헌 군주제이지만 폐지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주제를 세워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바로 그 왕의 표상을 통해서 완전하신 왕, 큰 왕, 온전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0년간 노예로 전락한 민족을 누가 끌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그리고 이집트의 절대 노동력이 되어 있는 그들을 누가 보상 없이 끌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해버린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의지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행자재하고 제갈 길로 가버린 그 인생을 누가 다시 돌려놓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그들을 누가 다시 그 미련한 백성을 누가 다시 돌려놓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돌려놓는 의지를 가진 분을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가 법령을 반포하면 네, 그의 눈길과 손길이 닿는 곳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그는 법을 세우는 자이죠. 그리고 그는 칼을 들게 할 수 있는 자이죠. 그는 경계를 한할 수 있는 자이죠. 경계를. 그래서 왕의 이미지입니다. 그는 엑소더스를 명하고 노예된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광야로 이끌 수 있는 분. 그것도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내는 그 일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 그런 왕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이미 살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곳에 왕의 이름으로 파송된 이들로 그곳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예. 그는 왕입니다.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아모리족 속과
아말렉 족속과 그리고 모든 거역하는 민족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왕이죠. 예, 인지를 구하거나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전쟁을 해야 된다. 그 결정을 하는 게 왕이죠. 또 왕은 예, 개척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든 제국들이 예, 영토의 확장을 꿈꿨지만 그러나 누구나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은 환영받았죠. 이전의 제국들과 그 폭군들에 비해서는 예, 인물도 좋고 그리고 문민적인 그런 이상과 이념을 가졌고 또 여러 가지 선정을 베풀 만한 그런 웅지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요절했지만 알렉산더가 이제 동방을 개척하고 그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에 대부분 자진해서 이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 일행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그의 개척 정신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결국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텐데 기왕이면 선한 왕에게 선한 의지를 가진 군주에게 우리가 귀속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 왕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저의 생각이 항상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필요한 것입니다. 군주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 좋은 왕을 꿈꾸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왕이 계셔야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합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예, 미지의 세계로 긴 여행을 하는 거죠. 긴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긴 여행을 할 때는요. 성지순례 일주일짜리를 해도요. 지도자가 없으면요. 폭망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단기 선교를 갈 때도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카메룬 동부 쪽을 갈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나니까 안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 그러면 여기서 자는 거고요.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더 나빠지더라도 리더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그냥 자기들끼리 엄마, 아빠, 아들, 딸 해서 저들끼리 알아서 살아. 네? 알아서 먹고, 알아서 사고, 알아서 자고 그리고 자기 길로 알아서 가.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더러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 아비를 리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대안이 없으면 어미가 리더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를 리더로 세우라. 뭐 그렇게 대단히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형으로 대안을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 또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예, 분명한 것은 그러나 리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신데 특히 우리의 인생의 미지로의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리딩이 없이는요,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요. 인생의 여정에서. 네. 그냥 내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나도 지분 하나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냥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천만해요. 예. 반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도 다녀봤고 목회자도 봤지만 에이 나는 거기에다가 의지하잖아요. 나는 뭐 어느 교회 가든지 목사님이 누구든지 나는 그런 것에 의지하잖아. 나는 그냥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되게 표류해요. 표류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휴가를 가서 어디 다른 데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말씀 좋은 데 가서 순종하면서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하고 그래도 내가 설교하던 목사인데 뭐 누가 나한테 설교를 해 그냥 나는 내 믿음 지키려고 오늘 여기 들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은혜 받고 아멘하고 어제도 우리 김성민 목사님이 우리 런던 순복음교회 김명봉 목사님 아들이에요. 네. 제가 케임브리지 출신의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목양적인 마음이 참 귀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고 또 전에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에 초대하고 내년에 청소년 아카데미에 전역 말씀 주자들 우리 디아스포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카메룬 윤얼루 목사님 아들 윤관진 박사 아직 안수를 뭐 이제 안수급 받을 거예요.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나이가 거의 같아. 거기도 카메룬에서 태어나고 선교지에서 흑인들하고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시골은 아니구나 수도이구나 불어로 아이들하고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선교사 자녀 학교 다니고 그리고서는 한국에 와서 연대 불문과 나오고 ROTC 장교 나오고 그리고 캐나다 몬트리올 가서 PhD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밴쿠버에 있어요. 훌륭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가려고 그래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가서 그 누구예요? 언더우드 같은. 언더우드는 선교사지만 최초의 한국 최초의 목회자 선교사예요. 선교부를 만들고 병원 만들고 무슨 학교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유통적인 역할만 한 사람이 아니고 목회를 한 목회 선교사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식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꾸 기관만 세우고 무슨 컴패션 무슨 뭐 NGO 같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보고 선교지를 보면서 가진 생각은 난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목회가 있어야 돼요. 목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사신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밴쿠버 가서 만났어요. 내년에 그 윤관진 전도사도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에 제가 초청할 거고요. 이번에 제가 그 3주간 다니면서 그 한 일들이 많아요. 내년 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권혁범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보스턴에 있는데 뉴욕에 와서 저를 이제 일가족이 만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보니까 박사가 두 개예요. 하버드 의대 교수하다가 부름받고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교회는 조그맣지만 아, 목사님 중에 저는 그런 경력을 가진 분도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너무 훌륭하대요. 제가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에 내년에 초대하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도 말씀도 듣고 학부모들에게도 말씀도 듣고 청소년들에게도 얘기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시간이 또 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초대를 하고 예.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어제도 우리 김성민 목사님 말씀에 우리 목사님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참 좋다고 제 아내도 너무 좋다고 그러고. 예. 우리 디아스포라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어떻게 있다 보면 살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그 방향으로 양 인도하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촉진하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천하 없는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예. 천천히 끄세요. 빨리 끌려면 원래 안 돼, 그게. 예. 예. 그렇습니다. 긴 여행, 미지로의 긴 여행을 하는데 왕이 계셔야 한다. 예.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과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그 왕이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 다음 주 수요 기도회에 또 손님 강사로 예, 우리 김수현 목사님이 예, 소개하고 부탁해서 저희는 이렇게 오고 가는 분 강단에 잘 모시지 않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되는 분인데 예, 수요일에 한번 모시게 됐어요. 김수현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서 본인 교회에 오셨다가 한번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모시기로 했어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물들이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지 그 말씀 나눴고요. 제가 2부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2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이번에 손님이 오셔서 한 주 미루어지게 됐어요. 2부는 예, 다음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거기서도 말씀을 이제 더 자세히 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비전을 심을 것인가.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그냥 교회 학교 다니고 예수님이 좋아요 하다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요. 항상 말씀 제시가 있고 단계 제시가 있고 그 다음 비전으로 이끌어주고 그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왔다고 해서 회사 직장이 저절로 다 되던가요? 복사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다 배웠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는지 다 배우셨잖아요. 하나하나 다 배웠잖아요. 음대를 나온 분들이 어떻게 음대 나오고 악기 하나 사고 노래 배우고 적당히 학교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 프레이즈 하나하나 치는 법, 소리 내는 법 하나하나 다 새로 배웠잖아요. 다 새로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없으면 그나마 꽝이잖아요. 꽝. 그죠? 예. 소질이 있든 뭐가 있든 아무 소용없어요. 다 꽝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엄밀한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미지의 영역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다니는 듯 마는 듯 적당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 있더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나이롱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없죠. 예. 철로가 말이죠. 시속 300km가 달리는 기차가 정말 조금도 오차 없이 사고 없이 제대로 달리려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엄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영이 살고 속사람이 살아서 예, 인사이드 아웃 그 안에 간직해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펼치면서 그들이 나래를 펴고 성장해 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아이들이 말씀에서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을 내버려둬요. 애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지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수학을 이해해가지고 배웠어요? 밀어넣지. 그렇죠.
누가 수학을 좋아서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예? 독일어를 애들이 이해해가지고 하는 줄 아세요? 이해해가지고? 예, 우리는 이해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모양이지. 그래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이해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화법 조동사 쓰는 것밖에 몇 가지밖에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쉬운 말로 블라블라블라 끝도 없이 얘기해요. 이해해서 하나요? 아니죠. 언어를 통해서 그냥 하는 거죠. 언어가 들어와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는 것 아니에요. 의지로 동의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들려줘야 된다. 그 얘기를 다다음 주에 제가 할 건데요. 말씀은 들려줘야 된다. 오늘 시편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개도 안 남아요. 두 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만.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려. 내 귀에 말씀이 들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와 듣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이 안 돼서 천만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도 김성희 목사님이 처음에 말이 좀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와 상관없을 거다. 상관없을 거다. 예. 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요. 들리는 것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언어는요. 아이들은 이미 언어의 규제예요. 몇 가지 언어에 대해서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노파심이 많아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당신은 이해했어?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아, 우리는 목사님 우리말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랑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그 여러분 30분 40분 후루룩 지나가는 말을 어떻게 다 이해해서 담아요? 어떤 누가 그걸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요, 그 말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의 딱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우린 그 말씀을 다 담은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10년이 훨씬 넘게 여러분이 말씀 나눈 것들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예요. 계속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언어가 안 돼서 뭐 독일어 때문에 우리말이 안 돼서 이해를 못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생전 모르는데 어느 날 어제 그 김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자라면서 계속 그 강제로 끌려가면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그냥 찬양 한 구절에 쏙 들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찬양 한 구절에. 찬양 한 구절에 쏙 들어버렸다고요. 예, 귀에 들리니까.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주어지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열고 있으면, 마음 요만큼만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들어오고 내 안에 자리 잡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길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DNA만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 그 들어온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뿌리가 되고 그리고 가지가 되고 이파리가 되고 열매가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 원리들을 서로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없이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물론 DNA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들려지니까 내 안에 구원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흘러가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증을 그냥 조금 더 채워주고 왜 제자훈련 신청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러기에는 그 말은요 너무너무너무 부족한 대답이에요.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출발점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나는 다른 야망은 없어요. 내가 무슨 선교사가 되고 뭐 그럴 제비도 아니고 예,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욕심이 없어요. 당신이 욕심이 있거나 없거나 말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흘러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 원리들이 자리 잡아야 돼요. 원리들이 자리 잡아야 돼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이 출장을 한번 가거나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한번 갈래도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낭패를 당해요. 늘 후달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리가 있는 거죠. 여행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절차는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비행기 한번 타는데도 그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에는 마찬가지예요. 교육에 있어서도 모든 데 있어서도. 예. 예수 믿는 게 왜 힘드냐고요? 아니요, 힘들지 않죠. 그러나 하늘 여행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성공적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원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혼자 되지 않는다고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멘토가 있고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습관으로 만드는, 정착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투입이 돼야 된다고요. 예? 12년간 학교 다니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투입해야죠.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쓰임받고 투입돼서 주님 나라의 깃발을 나부끼고 우리가 왕의 신민으로, 왕의 백성으로, 왕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왕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야, 저 무지몽매할 때 왕 하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다 희생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왕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구호가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구호를 하겠어요? 나를 위하여? 예? 우리 집 농사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 그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힘, 그들이 전쟁에서 패를 흘 수 있는 정당성과 명분을 줄 수 있는 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왕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근대의 계몽의 정신은 그 왕들이 너무나 형편없고 변변치 못한 그 이상한 인간이었다 이런 걸 자꾸 고발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그런 왕이지만 그러나 그 왕의 표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삼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나 완전하신 왕이에요. 비실비실한 왕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 47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잘 조직된 군대입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회의적인 시선이나 부정적인 시선이나 불신의 시선으로 그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현명한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행, 절대 순종. 이제 주사위는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살거나 죽거나 할 뿐입니다. 존재냐 비존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싸워 승리를 얻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리고 생명강을 우리가 카누질해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